안녕하세요. 저희는 품은 기자들입니다. 노야만의 품은 기자들. 저희가 그 손뚱 MTP님의 뮤직비디오를 보고서는 리액션 영상을 올렸었는데 이제 많은 베트남 팬분들이 좀 다른 리액션 영상을 올려달라고 요청들을 많이 하셨어요. 그래서 그 댓글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선정해볼까 하다가 그 베트남 아이돌 공이파이브의 뮤직비디오로 리액션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. 이렇게 피드백이 빠른 악품 기자들이에요. 바로바로 합니다. 네. 근데 사실 저희가 이 유니파이브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조사를 했는데 좀 자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V앱 같은 거는 있는데 뭐 그걸 봐도 저희가 그런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뮤직비디오만 보고 리액션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. 저희가 딱 한 가지 아는 거는 그 유니파이브가 처음 데뷔를 할 때는 두 명이었는데 다음 맞아. 앨범이 나올 때 몇 명이 됐죠? 6명. 6명이 됐다는. 어떻게 두 명에서도 6명이 되지? 그러니까 6명이 돼서 더 아이돌 같은 느낌으로 갖춘 것 같아요. 6인조. 요거밖에 모르는데 이제 뮤직비디오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것도 네. 모르기 때문에 정말 진짜 그대로 나오는 말 그대로의 거야. 리액션이 나올 것 같아요. 한번 봐볼게요. 식스센스 엔터테인먼트. 이게 뭐야? 이게 뭐죠? 외계인인가요? 어디를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? 통과? 비행선? 지구에 온 것 같아. 아... 지구에 온. 여섯 명의 그 불빛이 여섯 개 불빛이 온 건가? 키캡? 키캡? 뭐라 그런 거야? 키캡 트라이 팀이라는 건가? 키캡 트라이 팀? 어, 아리따운 여성분이 나옵니다. 약간 신들을 표현한 건가 봐. 어? 신. 어떤 게 신이요? 그 아까 그 탁자 앞에 앉아있던 것도 신들의 만찬 뭐 이런 거고 조각사들도 신들 거야? 아니야? 여신. 뭐 조각상들이다. 지금 신 무슨 궁전 이런 데 그런 거 같아요. 신전? 어머 이분 잘생기셨는데? 삼성폰이야. 그러네 그러네. 여기 삼성 PP를 들어간 건가요? 어, 괜히 너무 반가워. 딱 들어갔는데. 괜히 반가워. 계속 들어가는데? 오. 어디 투자가 된 건가? 노래가 근데 시하다. Like you? My life you? It's life you 아니야? 오, 잘생기셨다. 오, 잘생겼다. 랩하시는 분 잘생겼다. 이름이 뭐야? 보세요. 알고 싶어요. 파란색 속 같은 데 갔어 지금. 렌즈를 낀 것 같아요. 와, 최후의 만찬 같은 막 이런 분위기 아니야? 아니야, 게임하는 체스도 있고? 어, 칼군무, 칼군무! 어, 칼군무, 칼군무야. 어, 쉬운데? 또 삼성포 또 나왔어. 어, 반가워요, 삼성. 광고 같은데요? 삼성 광고 아니야, 이거? 이 머리띠는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건가? 그런 거? 약간 그 여자분이셔?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, 근데. 어, 이 약간 배경이 그거 같아. 아네모네 디비비디 그게 뭐야? 휴대폰 광고할 때 찍었던 아. 아모레드 그거
하려고 하나 봐. 지나갔네. 이 멤버 누구죠? 아이돌의 조건, 탈근무. 잘생겼어, 머리 노라신 분.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. 배경이 마음에 들어. 어? 복근, 복근. 보였어? 어떻게 또 그런 거 잘 봐요? 이 여섯 명의 남자들이 이 여주인공을 좋아하나 봐요. 결말이 어 그러네 거야? 여기 스페셜 삼성폰이라고 돼 있어 지금 뭐라 돼 삼성 갤럭시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네 협찬해 줬겠지 봐봐 삼성 갤럭시 J7 프로라고 돼 있네 삼성에 협찬이 들어갔나 봐요 괜히 반갑네요 뮤직비디오 다 봤습니다 지금 이 기억에 남는 건 뭔가 다른 나라의 아이돌 같다라는 느낌보다 그냥 되게 친숙했어 익숙했어 우리 한국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네, 아이돌 맞아요. 같은 느낌 그게 보통 아이돌들이 막 잘생기고 멤버도 많고 춤도 잘 추고 뭐 칼군무고 랩도 잘하고 막 이랬잖아요. 뭐 눈빛도 좋고 맞아. 다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진 그룹 같았어요. 말만 안 통하지. 그냥 좀 느껴지는 게 한국 스타일. 맞아. 좀 세련된 느낌? 그럼? 그렇죠. 세련된 느낌이었어요. 그러니까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확실히 우리에서 우리나라에서 찍는 그런 뮤직비디오랑 조금 뭔가 다른 느낌이 드는 게 배경 이 조금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배경들이었던 것 같아. 근데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첫 번째 그 무슨 빛 같은 게 슝슝슝슝 갔잖아요. 이게 과연 무슨 뜻인가 싶네요. 근데 정말 말 그대로 지구 바깥에 있던 이 여섯 명이 지구에 와서 이 지구에 있는 한 여자를 보고 사랑에 빠지는 이런 내용인가? 그럼 그 여섯 아까 그 줄이 여섯 개였나? 그 그러니까 불빛이 뭐 파랑, 노랑, 빨강 뭐 이렇게. 그래서 여기 있었고. 와가지고 어떤 지구 안에 있는 궁전에 와서 그 여자를 보러 왔는데 여자를 빠지는 이제 이런 건가? 쟁탈하려고 그런 여성에서 대결하는 그런 구도인가요? 그런 구도인가? 남자들끼리 막 그런 체스 두고 막 그랬잖아. 이런 그게 약간 걸로 대결 이런 건가? 좀 대결 구도를 좀 만든 느낌인 것 같고 어쨌든 뮤직비디오 해서 뭐 저희끼리 말 남은 대로 다 하는데 멤버들 멋있네요. 그렇죠? 네. 멜로디도 자꾸 귀에 이거. 이거요. It's like you. It's like you 막 이런 것들. 아 근데 이분도 인기 많으시더라고. 내가 V앱 같은 거 봤거든. 근데 이렇게 팬분들이 많으시더라고. 지금 참 떠오르는 그런 아이돌 같아. 아직 얼마 된 건 아니고.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. 사실 아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. 근데 사실 이제 우리 한국 그런 데는 정보들이 올라온 게 별로 없어서 많이 올려줬으면 좋겠어요. 네, 많이 올려주세요. 우리도 볼 수 있게. 너 해. 네, 저희가 베트남 그 뮤직비디오 리액션을 두 번째 했는데 어떻게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좋게 봐주세요. 반응이 좋았으면 좋겠어요. 만약에 또 다른 리액션 영상을 보고 싶다 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 또 피드백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. 베트남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다 수용 가능하니까 네,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 좋아요, 구독하기 눌러주세요.